우리 오늘 네. 내일부터 이제 그 단, 단식이니까 오늘은 이제 과일하고 그 호박 야찐 거 오늘 마지막 드시고 내일부터 이제 굶겨야지. 못 드신다 내일부터.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 단식입니까? 쫄쫄 단식. 무화과 이제 딴거 요거 이제 그 야채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니 뭐라 하게 뭐. 그렇지? 예.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러는데 내일부터 우리가 굶겨야 되니까 또 마음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 요거 두개 드시면 오늘 이제 끝입니다 식사. 그죠? 신 선생님 국좀 드실 거예요? 조금만 드세요. 드실 거예요? 예, 응, 그래 조금만. 오늘 드셔요. 아우, 젓가락 여기 예, 감사합니다. 드시면 됩니다. 신 선생님 많이 드십시오. 잘 계셨습니까? 예. 야, 또 일주일 또한 되게 오래된 아, 그러세요? 엄청 오래된 것 아, 그러세요? 같아요. 여기가 고향 같지 않으세요? 좀 아득한 옛날 얘기 같은 되게 옛날?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 다녀온 딱 일주일인가? 근데 마음이 좀 피하고 좀 실컷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어요? 전뭐 먹는 거는 뭐 그렇게 별 애착이 별로 신 선생님은 없습니다. 예. 내일부터 우리는 단식해도 신 선생님 예. 먹을 수 있으니까 잘 관찰하다가. 근데 단식하면 그냥 굶는 건가요? 물은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생수 한 명씩 드릴 겁니다. 3일간은 생수 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4일째부터는 내가 엉겅퀴 차를 따뜻하게 해서 그몸 상태 보면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단식이 뭐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몸에 그동안에 이제 뭐 노폐물이나 이제 안 좋은 찌꺼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끌어내갖고 청소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몸에. 그래서 원인이 이제 이렇게 몸이 대장이 문제가 되는 것도 그 음식, 몸에 나쁜 세균들이 문제가 된 건데, 나쁜 세균들을 왕창 죽일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와 보셔요. 예. 굽는다고 그게 그렇게 되나요? 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생각보다. 오늘 좀 드시게끔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했잖아요. 한 1시나 2시에 출발하셨겠네. 병원 집사람, 예. 지난주에 이제 MRI 검사를 하고, 이제 작년 1월 달에 이제 간 수술한 게 전이된지 없는지 최종 이제 검사한 결과를 오늘 봤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래서 이제 암이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확률이 되게 높대요. 수술하고 이제 내맘대가. 근데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다행히 아직 좋다고 상태가. 그렇긴 한데. 뭐좀 전이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그냥 그만 다니고 전이가 안 됐으면 이제 이쪽으로 파동해야 되는 일로는 좀 조용하니까 그지. 다행히 전이 하나도 안 됐다 하더라고. 다행이다, 그래도. 워낙에 또 음식도 좀잘 가렸고. 그래도 좀 가려서 먹어가지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물김치 그거를 좀 해서 지금 드시다 오신 거예요? 음식도 좀 가리셨죠? 아직까지 한 번도 뭐 다른 건안 보고 아, 정도 그래요? 아, 그럼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죠.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냥 어제 좀 고비가 있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아는 사람들 좀 만났거든요.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아유, 그러셨구나. 지금 그때 집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갖고 집사람 핑계대고 그냥 일찍 집에 왔죠. 서울 잘하셨어요. 갔다가. 잘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또 고깃집에 가갖고 또 소주 한잔 먹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까지
거의 한 3주? 3주 됐구나. 그래도 계속 채식만 했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맞죠. 3주 안 먹은 게 좀 좋죠. 고기 먹으면 또 이제 단식을 하면은 이제 몸에서 애들이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자기들끼리 청소를 해. 그게 오토파지라고 그러거든. 네. 그거를 내가 청소해야 될 내 몸에 있는 찌꺼기들을 이 스스로가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하거든. 수체균형 청소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8일 봅니다. 8일 정도는 해야 되겠, 최소. 8일. 청소하는 거. 더 가면 더 좋고. 그가 가능성 있고 조금 꿀이라도 한 숟갈 드시면서 좀 더 가겠다 그러면 제가 끌어가지고 같이 이제 더 가려고 그러지. 진짜 스님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게 많이 힘든가 보죠? 그런가 한번 해보셔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렵고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아, 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는 뻔히 알거든요. 자, 예전에 술 먹고 난 술도 아무도 못 먹어본 적은 있어요. 완전 뻗어가지고. 선생님 국 좀 더 드릴까? 어땠어, 친구 선생? 물김치 먹을래? 그러고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의 프로그램이 이제 개편이 되기 시작해요. 밥을 굶기면 전쟁이 일어나죠. 몸 안에서는 이미. 왜? 밥을 안 먹다 먹던 사람이 안 죽거든. 그러니까 얘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면서 살기 위해서 이제 몸에 있는 찌꺼기 주워 먹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그게 딱. 살도 많이 빠지겠네요. 당연히 빠지죠. 하루에 500g 정도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재고 왔어요. 몇 킬로 나가세요? 어제 76킬로. 그럼 갈 때 이제 끝나고 나서 재면 되겠네. 네.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68kg 였거든요. 거의 한 78kg 갔다가 어제 되니까 76kg. 보통 그렇게 그 키에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 건 아니죠? 적은 거죠. 적은 거죠. 아, 그렇습니까? 신선생 뭐 58에서 60이잖아. 마른 거죠. 이 친구는 이제 마른 거죠? 네. 이 사람 70. 집사람 음식 한 거 처음으로 칭찬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노하우를 가르쳐 줬잖아, 노하우. 집사람이 죽어도 야한이 없다. 웬만한 음식 맛있다고 소리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황선생으로 하자, 이래. 네, 합의 봤어요. 네, 네. 원래 단식이라 하는 게. 네. 배고프면서도 안 먹는 거 단식이라 하는 거. 다만 우리 몸을 새롭게 이제 뭐 정화시키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몸은 이렇게 소화시키고야 거의 배설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음식을 안 주게 되면 그 반대로야 몸을 청소하고 몸이 스스로 수리하고 각 기관에 어디 어디 고장 났는 거. 수리하면서 이제 너 좀 낮에 따뜻할 때 있잖아요. 얼른 가서 이렇게 냄새만 잘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끄드러 갔다 신어서 아 그래? 약으로 넣었다 어쩔 수 없이 그 단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이 오염된 정도에 따라서야 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뭐 현기증이라든가 구토가 날 수도 있고 막 뭐, 어지럽고 그래. 예. 뭐 속이 좀 메스꺼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먹어왔던 이제 음식이라든가 물, 공기 이렇게 오염된 요소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이제 잘 참으시고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이제 단식하실 때 최소한 1리터고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수행자로 이제 가야지. 내가 보니까 딱 수행자라 두 사람을. 그래 딱 현준 씨 처음 볼 때부터 아 이 사람 집안이 좀 그래가지고요. 어 이 사람 동생 같다. 뭔가 많이 본 얼굴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갖다 닦고 해. 예. 싹 치야. 쌀쌀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을 적응해 간다. 예, 쿵아.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니하고 여기서 이제 당분간은 살 거야. 에이?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아무데나 짓고 그러지 말고요. 알겠어요? 헤야! 헤야! 하지 말아요. 내가 요런 애들한테 약하거든, 내가. 말 못하는 짐승한테 힘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앵겨요, 앵겨. 네. 몸무게가 몇 킬로였다고요? 어제 76.8kg. 76.8? 최소한 400g에서 500g이 빠질 거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7일, 8일 되면은 한 4kg에서 4kg는 빠져요. 거기서 이제 꿀을 드신다 이러면 이제 한 300g 정도 빠지죠. 아, 꿀이 또 그런 역할을 또 하나 보네요. 당분이 우리 몸에서는 이제 탄수화물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딱 몸무게가 빠지다가 꿀을 한 숟갈 먹으면 딱 막아줘요. 그래서 몸이 맛있게 마시게요. 징그러우다 빼는 게 낫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단식이니까. 제가 보면은 민감해서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예. 요새는 바로 반응은 안 하는데. 막았고 냉수 마찰 하시고 예. 아예 몸을 담가버리세요. 예. 단련을 시켜버려요. 아예. 저분이 누군데? 저분 얼굴 다 봤어. 네? 그럼? 아무런 네가 보면 다 가봐잖아. 스님이 제일 좋아요. 우아가 저장을 따다 놓으면 친구들 혼자서 먹겠지. 지금 누가 다 나와. 하고 계세요. 나 이거 은행. 예. 껍질 이렇게 놓으려고. 아, 은행을 이렇게 해요? 은행이 이렇게 피를 맑게 하지요? 얼마나 우리 은행은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 예. 알도 굵고요. 이제 오늘부터 내가 단식 1일째인데 아 오늘은 그래도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다가 그동안에 신 선생 몰래 조금씩 주워놓은 거 이제 오늘 조금 해놓으려고. 예. 내가 이거 겉껍질 해놓을 테니까 신 선생이 계곡 갖고 가가지고요. 예. 좀 깨끗하게 씻어 오세요 이제. 예. 이제 고마운 사람들한테 선물로 했는데 그 요 작년에 신 선생이 다 내다 버렸고 요번에는 또 내가 다시 또 시간 여유가 있어서 했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야죠. 우리 집 은행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물이 많아.
여기 오줌을 쏟아가지고야. 에? 저 요강에 있잖아요. 담아놨는 오줌을요. 아니, 뭘 오줌을 여기다 쏟아. 그래, 지금 물 청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흔적을 없애려고. 아, 이게 웬일로 그렇게 물이 이렇게 많다 했다. 그래, 선임한테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 들켜버렸네요. 소변을 갖다가 말이야. 조심하지, 그래. 소변통을 갖다 쏟아. 예. 단식은 내가 하는데, 신선생 무슨 힘, 어? 신선생은 먹기로 해놓고는 힘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생 난리를 쳐. 오늘 천상 사고 쳤는데 의아했어요. 뭐 이렇게. 빨리 깨끗하게 청소 싹 하고서 그냥. 난 참. 아니, 오늘부터 굶겼으면 어찌 됐겠노? 본인은 먹을 건다 먹으면서. 에? 내가 뭐라 하려니까 더 뭐라 하니까 내가 힘이 없다. 어? 먹는 게 없어서. 청소 깨끗, 물또 와요, 물. 그럴게요. 굶으면서, 예. 응? 지금 은행하고 왔는데, 혼자 뭘 그렇게 먹고 있어? 밤을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밤이야. 밥이 맛있어? 예. 그래, 혼자 쪘네. 이제 신선생 공양주 살아요. 그거하고 사과주스? 예. 나는 물이나 좀 마셔야겠네. 예. 나는 말이야, 어? 예. 지금 쫄쫄 굶으면서 은행을 갔다가 껍질 그거 하고 왔는데 혼자서 그렇게, 응? 사과는 몇 개를 갈았어요? 사과요? 한 5개요? 혼자서? 예. 여기 5개 들어가 있잖아요. 신선생님, 오늘부터 공양주 살아. 예. 나 오늘 지금 쫄쫄 굶고 오늘 몸무게를 한번 재봐야 되나 어쩌나 싶다. 오늘 한번 재보죠, 뭐 나가는 길에. 맛있는 밤 삶았다. 예. 완전 밥맛이네요. 달콤하면서 또 타박타박한 맛이. 그만 먹어요. 뭐뭐 삶았는데? 밤 삶고요. 어? 그럼 지금 호박 있지. 호박이 여기 오후에 배고파 있던 거 놔두고. 내가 밥안 해줍니다. 나는 이제 물만 마시기 때문에 혼자 알아서 챙겨 먹어. 그만 먹어요. 한 일주일 지나면 제가 냉장고를 싹 비우실 분데 남는 아니, 게 우리 단식 끝나고 나면은 밥은 생으로 까먹어야 되는데 그거 다 삶아 먹을 기라. 없지. 아이고, 죄송해요. 조금씩만. 한 절반은 남겨놓을게, 그래도. 조금씩이 아니고 한손 삶아가지고 지금 다 먹고 있구만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이거 지금 다 먹은 거잖아요, 껍질. 사람 말이야, 아주. 냉장고 텅텅 비겠구만. 가뜩이나 없는 냉장고. 얼른 단돌이 몇 시에요? 우리 가야 돼. 이제 11시 넘었으니까요. 저싹 1시 깨서 널어놓고, 은행 예. 다 마무리해놓고, 열어놓고. 예. 아니, 선생님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의미 안 남았으니까. 얼마 없다고 내보고, 내가 떨어지면 저기 승주선이 다시 시작하던데. 맞아요.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저기 떨어지마. 내년에 또 기약해야 돼. 아, 다 먹을 거라.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이 사람 아주냐. 천천히 드세요. 예. 선생님, 우리 벼 언제 뵈요? 한 이달 말이나 뭐 다음 달 초에 이렇게 뵐것 같네. 지금 다른 데는 이제 벌써 배를 추수하기 시작하네요. 선생님 혼자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뭔가 제일 맛있었어요? 밤이 맛있어요, 밤이. 밤이 맛있었어요? 예. 아, 저는 오늘 몸무게 쟀는데 46kg.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500g씩 빠질 거예요. 500g씩. 나보고 사람들이 왜또 단식하냐 그러더라고. 먹는 욕망을 좀더 버리려고 단식합니다. 신선생 먹는 욕망이 사라졌어요? 아니면 남아있어요? 뭐 아직 있죠. 네, 신선생 단식 안 해. 단식 있죠. 안 하고 싶어가지고. 단식 안 하고 싶어요? 예.
또 하루 쉬어야 돼, 또 해야죠. 맞네. 맞다.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이래야죠. 제가 뭐 의지인데. 그래요. 뭐. 신선생이라도 힘이 있어야지. 그걸 하죠, 일을. 그렇죠. 사료는 뭘 얼마나 주? 왜 콩알만큼 줘요? 낭기잖아요, 낭기. 너무 많이 줬다, 낭기고. 어. 너무 적게 주면 차라리 낫지. 아니면 전이가 한 번 더 주든지 뭐. 지금 너무 일찍 줘가지고 안 돼요. 혼자서 오냐? 너무 많이 먹었다, 야. 58kg에서 1kg나 좀. 45.30, 73.5. 야, 1kg 빠졌네. 1kg 빠졌어, 하루 사이에? 이게 거의 타이트했는데. 전 바로 쪘네. 신선생 뭐 이상해. 많이 먹어서 혼자. 빠지고. 좋은 거 들려. 내가 좀 많이 안 먹었네. 밤을 그래 주워갖고 먹더만. 아, 밤 엄청 먹더만. 그래. 우리 황 선생님 너무 날씬해지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아, 참. 7kg대? 그래. 7kg 정도. 어제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쭉 빠진 것 같아요. 맞네. 선생님 살 빠지는 걸 도와줬네. 아, 어제 막 엄청 많이 나고. 헬스도 맞았지만 양도 없고. 몰랐어요.